이제 이 사실 두경민 선수의 마지막 자유투는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예, 맥티네스의 첫 번째 슛이도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정희재가 잡아냈습니다. 55-47. 그리고 이제는 한 명의 외국인 선수가 뛸 수 있기 때문에 동부도 승리를 걸 수 있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2, 3 지역 방어를 펼치고 있어요. 예, 데미 두 명 사이 페인트전 한쪽에서 어렵게 두 점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데미스의 침착성은 유지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에미 선수의 석점짜리 플레이는 예. 이 정말 가뭄의 단비같이 좋은 골이 첫 번째 하나 터졌다고 할 수가 있네요. 예. 자, 앞선 두경민의 3쿼터 마지막 자유투 실패 그리고 맥키네스의 4쿼터 첫 슛 실패까지 그 이후에 에미세 득점은 더욱더 동부 입장에서는 그 타격이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경민 선수의 마지막 골이 안 들어가고 맥키네스의 예. 첫 골이 실패다. 예, 이걸 본전의 양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두 번의 이슈 찬스는 굉장히 이 원주동부가 아주 오늘 게임을 중요한 고비에서 안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네요. 에미슨 자유투까지 성공해냈습니다. 날카로운 예. 바운스 패스 허웅 그렇죠. 빠른 레이업 득점. 자, 허웅의 컨텐 맥키네스의 이 패스 예. 희망을 이어가는 동부입니다. 58-49 탑에서 정희재 에미 선택 좀 더 강하게 몰아붙여야 돼요. 에미 반대편 하승진의 높이를 활용한 패스 아. 이번에도 득점이죠. 상대 반칙 이번에는 하승진의 득점 에미스의 어시스트입니다. 에미 선수의 입맛에 딱 맞는 하승진 선수 쪽의 패스 예. 자 이런 것은 아주 또 에미 선수의 좋은 이제 그런 면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하승진 선수는 에미 선수를 아주 두 선수의 이 궁합이 잘 맞고 있다. 신 선수와 더불어서도. 네. 네. 하승진의 추가 자유투 시도는 실패. 하지만 이 KCC 선수들 경기 전에 만나봤었는데요. 이 MET 팀원들과의 소통을 더욱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맥키네스 다이나믹하게 레이업 득점. 선수의 이 패스도 왔어요. 예. 원주동부도 2대 게임이 아주 좋게 지금 장렬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비에서 예, 이 열쇠, 신장의 열쇠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하는 예. 것이 예, 과제라고 할 수가 있네요. 9점 차. 앞서 있는 KCC 공격 김태수 몰려 있습니다. 아,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자 그만큼 미드아웃이 조금 빨랐어야 되는데 그 미드아웃에서 이제 실수한 거 공을 예. 받으러 조금 빨리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쉬움이 이제 컸던 거예요. 자 이 오른쪽 디딤발이 움직이면서 결국 트래블링이 예. 됐습니다. 저것을 패스를 해서 스틸 당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한 박자 늦춘 것이 예. 트래블링 반칙이 되고 말았죠. 맥키네스 하승진이 앞에 있는데요. 드리블 계속 전개합니다. 에미세 도움 수비 길어요. 패스아웃 한정원 페이크 위에 한 걸음 다가섰고 2점 뱅크샷 강했습니다. 리바운드 하승진 조금 강하지 않나 봤는데 역시 강했군요. 예, 9점 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승진이 하프코트를 건너왔고요. 야, 이렇게 2-3 지역 방어에서 또 하나 방법을 조금 공격적인 예. 수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틸시도 몸을 날리는 허웅 직전에는 에미시고요. 바운스 패스 하승진 2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펜스 리바운드 이후에 살려낸 정의재입니다. 김민구 대거 추격 석점 성공 홈팬들이 열광합니다. 5득점째 김민구 김민구 선수가 저렇게 이제 저런 슛이 하나씩 들어가니까 역시 김민구 아주 열어하죠 팬들이. 예. 김민구의 석점포 63-51 격차를 다시 벌려놨습니다. 예, 이 추격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아 대단했어요. 예. 김민구 선수 두경민 응수하는데요. 바자미터 석점포 아 넘어진 두경민 하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그래도 불씨를 살려가네요. 예. 동주가 김민구 쏘지 않았고요. 김태수에게 이것이 지금 2, 3 지역 방어를 하면서도 또 한 번 석점 시도 김민구 이번에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투 리바운드 투 한정원이 잡아냅니다. 또 한 번의 추격 자, 기회 맥키네스 쪽으로 볼을 빨리 넣어야죠. 아, 그러나 김태수이 막아냈습니다. 아우로바운즈 두경민, 김민구 자 이들의 석점포 대결이 한 차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아 그렇죠. 시원하게 링을 갈라죠. 두경민 예. 선수의 이 슛도 그렇고 지금 김민구 선수의 슈팅도 그랬고 예. 자 김민구, 두경민의 이 석점 시도 이와 지금
동부에서는 작전 시간 요청 이후에 지금 파울에 대한 것을 네. 이제 항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두경민 선수 슈팅 할 때 예. 네, 이제 파울이 아니냐 하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예. 김영환 감독 그 부분이 두경민의 석점 성공 이후에 만약 피스를 올렸다면 4득점의 기회까지 네, 그렇죠.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접촉 이후에 넘어졌던 두경민이었고요. 자 이게 이제 네, 그렇죠. 이 부분에 휘슬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의를 해봤던 원주 동부였습니다. 빨리 때고 써야 돼. 빨리. 아, 다운패스 잘했게 그리고 지금 왜가니까 좋게. 박스에 박스. 너도 박스. 너도 박스. 박스 하라고. Go for box. 수고하지. 떨어지 마. 알겠어? Alright. 어? 스크린이야. 스크린. 어? 스크린 치가지고 여기서 빨리 스크린 치면은 빠져주고 땡겨주고. 알지? 그러면은 승진이 같이 건너가고 박스. 박스, 박스, 박스. Alright. 자. 들어가면 디펜스 해야 돼. We got one to defense, guys. 야, 자, 양 팀 모두 두 차례씩의 작전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4쿼터는 6분 46초가 남았습니다. 동부 벤치에서 지금 목소리 톤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오늘 심한 게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 스코어를 조금 더 여기서 접전을 펼칠 수 있으려면 예, 이번 공격과 수비에서 한 번씩의 성공만 거둘 수 있으면 접전의 양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비도 강조됐던 동부였고요. 예. 그렇죠. 두경민 파고들면서 멈춰섰습니다. 한정원 중요한 공격 시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죠. 샷클럭 8초 한정원의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패시브 일격인데 이게 빗나가네요. 예. 여전히 63대 54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전주 KCC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김태수 이 지역 방어에서 퍼센트 라인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냐 하는 거. 전태풍 예. 하승진이 자유 잡았고 볼킥됩니다. 두 점 성공.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것은 저렇게 언더더 바스켓으로 들어왔을 때 한경원 선수가 몸을 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오픈해서 빠져주고 앞으로 디나이로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스틸을 해야지 저것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후에 예. 끊기 위해서 파울까지 시도했지만은 예. 그 파울 그렇죠. 시도가 무색하게 하승진이 득점과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네, 영리하지 못한 수비죠. 이것이 바깥이라 그러면 확률이 떨어져요. 하승진 선수가. 언더더 바스켓 선수는 안 된다는 거죠. 충격을 입었던 하승진 선수의 네. 표정이었습니다. 네. 자, 결국은 한정훈을 대신해서 김봉수를 투입하는 김영환 감독이고요. 아, 오늘 10득점과 8개 리바운드. 하승진 추가 자유투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11점에서 더 벌어지지 않고 8점, 9점 지금 11점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예. 자 이 균형을 뗄 수 있는 팀은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될 수 있는지 아 그러나 이 턴오버 될 뻔한 상황을 살려냈고요. 맥키넷 두 점 성공해냈습니다. 자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어냈네요. 맥키넷 예. 선수가 맥키넷가 어렵게 두 점을 올려놓으면서 다시 격차를 예. 9점 차로 좁혔습니다. 자, 이 한 자리 점수까지는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더욱더 뜨거운 추격전이 필요해 보이는 동부. 김창무 선수를 투입해 보고 있는 김영만 감독입니다. 시간은 5분 53초가 남아있는 4쿼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네. 기회는 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날아가기 전에 빨리 원주 동부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예, 지금 이 9점의 균형에서 이 붙잡는 게 지금 그 5점 차 여기까지를 좁혀야 되는데 예. 1차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오늘 가벼운 새로 표현하셨던 하승진의 역할도 대단했었는데요. 그렇죠. 그 새도 잡지 예. 못했었던 그렇죠. 지금 저렇게 들어갈 때는 예. 지금 맥크네슬럼 와주고 뒤로 들어가라고 앞으로 돌아나와야 돼요. 수비가 예. MC 볼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술에게 예. 허웅의 수비 볼을 놓쳤고 몸을 던지는 허웅 살려내는 김태술 그렇죠? 외곽 샤클라 5초 김여범의 석점 터지지 않습니다. MC 살려냈어요. 보너쪽 더블팀 더블팀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MC 김태술에게 홈팬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외곽 전태풍 샤클라 5초 MC 2점 성공해냈습니다. 아쉬워요.
앤디슨스의 저렇게 지금 더블팀에 갇혀서 빠져나오는 그 피벗 동작. 예. 네, 좋은 점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맥키네스 석점 빗나갔습니다. 테바운마저 실패. 벤치에서 맥키네스 선수가 나도 좀 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예. 쏘는데 빗나가네요. 아, 예. 67대 56. 전태풍. 하승진이 자리 잡습니다. 외곽에서 볼을 돌리는 KCC. 김효범. 파고듭니다. 두 점 시도. 로펌 포블선 린통과. 자, 김효범 선수 오래간만에 지금 한 골을 지금 만회를 해주네요. 김효범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었고요. 네, 그렇죠. 그 슛이 상당히 보물선을 높게 그렸는데 네. 네, 그게 미드가 되고 마네요. 16점 차 남은 시간 4분 45초. 김영만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동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이 벤슨의 오늘 발바닥 통증 이 이른 시간에 교체가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와서 시합을 저렇게 뛰면서 통증을 느낄 정도라 그랬으면 잘. 아, 이 지금 하면서 예, 네. 이 지금 예, 지금 볼이 제가 스텝바를 뛰지 않고 저 나갈 수 있는 피벗 동작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신이 살려낸 기회를 자신이 득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렇죠. 김영원 감독입니다. 지금 다 스피드 빠르잖아, 그게. 여기도 가라고. 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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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두고 포스는 바로 가고 여기는 드리블할 때 가보라고 알겠지? 알겠지? 공하다고 왼대는 여기 하이 하승진 여기 있던 여기 있던 다 도와주라고 알겠어? 이제는 그다음에 야 봐봐 야 오펜션 할 때 그냥 샌드위치 하지 말고 다 오라 늘게 나와가지고 누가 자르고 들어가 바란스 맞춰서 빼주란 말이야.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밖에 찬스 맞아. 애들 다 속 좁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패턴을 하든 누가 짜르고 들어왔을 때 다 바란스만 넓게 넓게 오라서란 말이야. 알았어? 지금 올라가 올라가 더. 자, 이 전주 실내체육관 KCC 승리가 가까워질수록 함성 소리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 지금 15경기 최근 행보인데요. 비상사태가 발령되어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특히나 김성 선수 부상 이후에 2승 7패입니다. 네, 그렇죠. 이 만약에 모비스전을 내줬다 그러면 지금 연패가 길어졌단 말이에요. 예. 네, 모비스전을 이 잡고 나서 그 다음에 KCC전에 이 패배의 이제 아픔을 이 감수해야 되는데 예. 자, 오늘 KCC전에서도 지금 그렇게 좋은 활약 이 또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부라고 할 수가 있네요. 예. 김종범 쏘지 못했고 또 한번 시간이 흐릅니다. 맥키네스에게 전달. 하승진의 수비 앞에 두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맥키네스입니다. 득실차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그만큼 참 김주성 그리고 윤호영의 공백이 생기면서 이 득점 공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김주성 선수가 있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 외곽의 조율을 잘 해주기 때문에 네. 어떤 기둥 역할이 되고 있는데 김주성 선수가 빡침으로 해가지고 이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선수들의 마음이 늘 불안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최근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해 내고 있는 맥키네스. 그 최근 행보로 인해서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김영만 감독의 모습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 선수 교체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렇죠. 변화나 수정이 필요한 일에 걱정만 예. 하는 불안감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오늘 동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많이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네요. 예. 동부가 수비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태풍, 허웅의 수비. 두경민의 에미스 마크하고 있고요. 전태풍의 플로터 정확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와서 지금 사람을 달고 뛰는 능력이 예. 어떻게 보면은 오늘 KCC는 전체적으로 좋은 그 득점이 예. 성공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네요. 두경민이 파고듭니다. 빠르게 하승진의 블록슛. 자, 마지막 터치는 예. 두경민입니다. 그렇죠. 하승진 선수의 블록샷이라고 봐야 되겠고. 예. 네, 하승진 선수의 스피드를 감안해서 이 뒷공간을 가드진이 많이 파고들고는 하는데요. 지금 헤드링 그림 나오지만은 예. 볼만 저렇게 쳐내는 저런 지혜. 예. 예, 그래서 뭐 두경민 선수가 속도 있게 돌파를 했지만 결국 하승진 선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거죠. 이번에 하승진이 잘 대처를 했습니다. 더블팀 에밋 두 명 사이 반대편으로 김여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승진의 오펜스 리바운드. 아, 여유 있게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하승진 선수가 왜 저렇게 돌려서 슛을 했느냐. 네. 백샷을 지금 의식한 거기 때문에 네, 하승진 선수도 아주 지혜롭게 또 골밑샷을 했다고 봐야 되네요. 하승진도 12득점 그리고 9개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균형이 조금씩 이제 벌어지네요. 예, 베이스라인 부분에서 돌아섰고 두 점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은 줄 때가 마땅치 않았는데 예. 허웅 선수의 개인기로 지금 2득점을 해줬네요. 허웅 10득점째 13점차를 극복해야 되는 동부 3분 5초가 남았습니다. KCC 전태풍 MN 김찬모가 마크합니다. 동부는 팀파울 3개를 범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두 명 사이 MN 반대편 네. 턴오버입니다. 결국은 이 더블팀을 들어가면서 함정 수비를 펼치고 있는 건데 예. 네, 그만큼 동부는 지금 기습적으로 이제는 갬블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 세 명의 네. 선수 교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네. 박지현 자 그리고 최윤호 선수도 투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두경민 허웅을 뺄 때는 이미 승부는 포기했다고 보여지는 건데 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왜냐하면 선수 교체의 포기가 아니라 문제는 이제 수비에서의 어떤 이제 갬블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 박지현, 박지훈 그리고 최윤호가 함께 투입됐습니다. 박지훈. 김창모, 맥키네스에게 하승진이 앞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섰고 두 점 시도 실패. 하승진의 높이를 맥키네스 계속 의식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잘 파고들었지만 득점까지 가지 못했던 상황. 이제 2분 20초 남은 양 팀의 5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에밋.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김민구에게 대각점 석점 빗나갔습니다. 티빈 씨도 성공해내는 하승진. 자, 두 번의 공격 리바운드가 될 수가 있죠. 예. 저렇게 오늘은 연속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데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 예. 예, 이런 부분이 이제 하승진 선수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네요. 14득점 그리고 12개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달성한 하승진입니다. 맥키네스 두 점 빗나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맥키네스도 사실은 많은 시간을 출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체력 고갈이 된 시점에 이제 타임이 됐다는 거죠. 예. 자, 투샷이 주어졌습니다. 예. 자, 오늘 벤슨 선수가 이 발바닥 통증이 심해지면서 39초만 소화한 원주 동부. 그러면서 맥키네스가 지금 거의 36분 이상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KCC의 최승윤 감독도 4명의 선수를 교체합니다. 네. 이제는 뭐 예. KCC가 거의 뭐 승리를 한다는 것을 낙관을 해야 되겠죠. 예. 다만 이제 네, 이 KCC 행보는 미래는 폭풍 속에 탑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KCC를 계속 네. 행보를 해야 4강 직행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굉장히 듬직한 모습까지 느껴지는 네. 이 KCC 코칭 스텝과 선수단인데요. 네. 아, 오늘 이대로 승리를 굳힌다면 3연승 시 앞서 언급해주신 대로 이 4강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 이 달콤한 열매를 따기 위한 그 노력 분위기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또 원주 동부가 지금 뭐 부상으로 선수들이 빠져는 있지만 약체라고는 볼 수 없는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는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샷을 성공하는 에밋. 아, 오늘 경기도 이 30득점 이상을 노리는 에밋이 28득점째를 해냈습니다. 리바운드도 8개, 2개 스틸. 또 한 번의 자유투 시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29득점째. 자, 오늘 경기 이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해 보고 있는 동부의 김영만 감독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여유가 느껴지고 있는 KCC 이 선수들의 모습 77대 60 격차를 좁히는가 싶더니 어느새 17점차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 마지막에 한 3분을 견디지 못하는 원주 동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만큼 높이의 열세를 만회하기는 상당히 굉장히 오늘 어렵지 않았느냐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경기 에밋의 29득점, 아, 리바운드에서 44대 29인데요. 수승윤 감독의 작전 함께 하시죠. 도창이, 지우. 이랬으면 X로 가잖아. 안지지, 그럼 도창이 올라가. 웬만하면 민구한테 주라고. 내 민구 못 치워놓으면 교창이한테 주라고. 뛰어줘. 교창이가 치워. 알겠어? 파울 있어, 파울.
자, 송교창 선수 이 루키를 활용한 작전을 한 차례 지시해보고 있는 추승윤 감독이고요. 네, 그렇죠. 아, 최근 14경기 승률만 비교하자면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KCC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KCC가 최근에 좋은 모습의 경기를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승률이 가장 지금 높은 70% 이상의 확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역시 MEC 해결사로 나섰고요. 또 든든한 지원금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던 하승진도 14득점 13개 리바운드를 해내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MEC 더욱더 팀원들과 이 팀 동료들과 호흡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고무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KCC의 최근 행보였습니다. 올 시즌 7번째 더블더블을 달성하고 이제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벤치의 하승진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에미 선수도 29득점 8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교체가 됐습니다. 자, 벤치에서 이제 여유 있게 얘기하는 예. 모습도 지금 카메라에 잡히고 있죠. 예. 아, 스틸 씨도 일단 살려내고 있는 모습. 김창모 볼을 지켜냈습니다. 빠른 움직임 네. 그러나 턴오버 공격권은 KCC에게 넘어갑니다. 골을 전술을 네. 보기는 잘 봤는데 결국은 실책으로 연결되고 말았어요. 예. 동부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이 남은 시즌을 소화하는 과정 어떤 모습이 가장 필요해 보이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부상 선수들이 회복이 돼서 빨리 돌아오게 되면 예.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주성 선수가 돌아와야지만 허웅 선수가 또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예. 수 있을 거고 또 아, 자신감이 네.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류를 탈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공격권은 동부로 정정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심판진이 다시 의견을 교환합니다. 자, 이 부분 네, 지금 비디오 네. 판독이에요. 네. 한 차례 정정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을 직접 지금 시도하고 있는 심판진의 모습입니다. 77대 60, 17점 차. 네. 유령 선수는 시즌 아웃이 거의 그러니까 확정된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죠. 네. 얼핏 봐서는 지금 네. 샤우스에 네. 대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 아, 박지훈 선수에 이어서 송창 선수의 몸에 맞고 나가는 네,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맞고 나가는 네. 모습 나왔죠. 공격권이 정정이 된 모습이었고요. 원주 볼로 합니다. 원주 볼로. 원주 동부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1분 29초가 남아있는 두 팀의 5라운드 맞대결. 김영환 감독의 이 표정에서 오늘 경기 현재까지 흐름이 네. 느껴지고 있습니다. 김봉수, 박주, 김태훈이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파고드는 박주현이고요. 패스 내줬습니다. 김창목, 석점! 아,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됩니다. 지금 림을 통과하지 못했고요. 자, 저기 사실은 저기 백보드 사이에 끼기도 쉽지 않은 건데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 아니죠? 정확하게 가서 저기 아, 이 각도에서 보니까 확실하네요. 네. 김창호 선수의 석점 실패가 백보드와 림 사이에 끼고 말았습니다. 저런 건 한 5점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1분 7초가 남은 양팀의 5라운드 맞대결이고요. 정이 이제 짧게 내줍니다. 김민구 오른쪽 김지우 하고 들면서 그러나 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던 김지우가 다시 볼을 찾아왔어요. 1초 남은 상황 석점 시도 샤클럭 바이올레이션. 자, 일단 김지우 선수도 오랜만에 코트에 투입이 됐고요. 송교창, 김지우 멀리 본다면 이 KCC의 미래를 짊어질 선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네, 부상에서 이제 돌아왔고 송교창 선수는 또 고졸 출신. 예. 자, 김민구 선수는 부상에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하는데 네, 좋은 선수들인데 과연 이제 김민구 선수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느냐. 예. 최연호의 석점 빗나갔지만 박지훈이 잡아냈습니다. 이제 33초가 남아있는 상황. 스틸 성공 김민구. 김민구 직접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역시 김민구 선수도 이 골 결정력이 있는 선수니까. 예, 같은 자리 또 한 번의 석점 시도. 이번에 성공하는 최연호입니다. 최연호 선수도 이 슛에 대해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예. 자, 이제
게임 클럭 17초가 남은 상황. 김창무의 파울입니다. 아, 팀 파울이죠? 예. 자유투를 내줘요.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고요. 스틸 성공 이후에 김민구 선수가 모처럼 자신이 잘하던 플레이 원 없이 달려보면서 득점을 올려놨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저것을 뭐 수비가 있는 상태에서 쉽지 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결정력이 있는 김민구 선수니까 또 김민구 선수가 저렇게 득점을 지금 레이업과 저 자유투를 룸으로 해가지고 슛감도 올라오고 게임 감각도 좋아지는 예.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좋아질 수 있는 김민구 선수가 되지 않겠냐. 내년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예. 예, 다가갈 수 있겠죠. 아, 자유투 성공으로 9득점째를 올리는 김민구였고요. 네. KCC 역시 80점을 돌파하면서 81대 63. 남은 시간은 10초. 아, 두 선수의 충돌이 있었지만 파울은 아니었고요. 네. 지금 최은호 선수의 석점포였습니다. 네, 연속 득점이죠. 예. 네. 게임 클럭은 멎었고 샷 클럭. 아, 게임 클럭 1초입니다. 아, 김민구 마지막 레이업 시도는 빗나갔습니다. 최종 스코어 81대 66. KCC가 동부를 제압하면서 3연승의 기세를 이어갑니다. 그렇죠. 꾸준한 에밋의 활약, 선수들의 고른도 활약, 인사이드의 하성진, 힐 선수의 높이의 우위, 김태순 예. 선수의 게임 리딩이 돋보이면서 오늘 KCC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 예. 원주 동부는 포스트의 열세, 이 득점 빈곤이 일어나면서 오늘도 역시 부상이 맞물리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지 못한 오늘 게임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에밋 선수의 29득점. 아, 그리고 오늘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하승진 선수가 14득점 13개 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쳐줬어요. 네, 그렇죠. 네. 네.